잠시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킹 시동도 좀 끌게요. 자, 벨트 풀고.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자, 일단 다시 내려볼게요. 오, 사이드 스텝부터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 닫고. 시트도 워크인 자동으로 되고 사이드 스텝도 딱 내려갑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인이 되겠네요. 자, 차량의 스타일 좋고요. 자,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 마스크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한 음성 전달을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왔고요. 이곳에 도자기 마을인가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요? 자, 오늘 뭔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신차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이고 아마 지금까지 느꼈던 뭐 캠핑카, 리무진 이 시장에서 모든 업체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긴장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착한 플랫폼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 차량이고 일단 업체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하이리무진 업체 대표님도 만나봤고 제가 차를 잠시 빌려서 왔습니다. 예, 대표님이 곧 도착을 하실 텐데 좀 이따 인사도 한번 드려보고 이 가격과 기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S하이리무진에서는 신형 카니발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었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주행감 좋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점, 가격이 일단 매력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해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스타일 좋고 방금 갓 출시된 차에다 리무진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문화와 예술이 깃든 경기도 이천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도 요즘 리무진 업체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개방감을 보여주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브레이크 보조 제어등이, 김PD님 죄송한데 여기 가서 브레이크 좀 한번 밟아주시겠습니까?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등이 상부에서도 작동이 되고 시인성이 많이 좋아요. 다시 한번 밟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느낌을 제공을 해드리면 일자로 되어 있고. 키피님 뭐라고요? 그거 밟을 때 사이드 스텝도 같이 나오는데. 밟을 때? 응, 사이드 스텝도 같이. 불? 응. 아하. 자, 그럼 여러분 잠시만요. 한번 떼보세요, 브레이크. 지금 보이시면 브레이크 다시 밟아봐요. 아하. 그러니까 3면이 나오는 거네? 하나, 둘, 세 개가. 다시 한번 뗐다가 여러 번 해보세요. 또 반대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3면이. 비상등 한번 켜져 보시겠습니까? 원래 이거 순정이 그렇잖아요. 하단으로 깔려 있는 등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위에만 보통 바라보니까 시인성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래쪽으로 깜빡이 잘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만 보여주세요. 브레이크 떼주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상부에 장착되어 있는 이 하이루프의 완성도 높은 제작 방식으로 완성이 돼서 이렇게 오늘 런칭 출시를 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에 대한 거를 개방해서 한번 설명하고 보여드리면요. 기존에 리무진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을 함께 모시면서 이동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적합합니다. 자, 이쪽도 개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넓은 개방감, 공간감이 있고 중간에 수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로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시트를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가 되겠고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앉아서 느낌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차박형 캠핑으로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느낌이 듭니다. 공간 많이 넓죠, 여러분? 그리고 상부에 보여지는 이 형태는요, 매우 독특합니다. 자, 조수석 한번 보고 세부적인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현재 신차라 이제 모든 비닐이 아직 씌워진 상태가 되겠고 바닥도 적용을 해주셨네요. 시트는 100% 나파 천연 가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머리 쿠션이라고 해야겠죠. 여기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S클래스에서 볼 법한 그런 목 쿠션이 되겠고. 김PD님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도 이제 거의 오시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서 여쭤보긴 하겠지만 하이루프랑 예. 실내 TV, 메인 조명, 사이드 조명, 무드 조명, 공기청정기, 헤드라이닝, 필러 트리밍, 구조 변경 비용과 부가세 포함해서 1380. 1380.
대박 아니에요? 여기서 네. 옵션 같은 거 추가하면 최대 1,000만 원 더 추가돼가지고 2,380까지 가능하죠. 2,380까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최저는 1,380, 1,380, 1,380. 와. 자, 여러분 가격 정보 들으셨죠?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얘는 목적성은 리무진도 맞고 캠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부 쿠션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캠핑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2열과 3열을 폴딩을 해서 드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박형으로 거듭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리턴 좀 해볼게요. 이 공간은 골프채, 골프 가방 여러 개 넣고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으라고 전 보여지고 자, 이쯤에서 궁금해졌습니다. 대표님이 저쪽에 오셨는데 대표님 모시고 기타 정보를 좀 한번 들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쪽으로 오실까요? 대표님? 네네.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SI 리무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새로 이렇게 출시한 SI 리무진 패밀리형입니다. 패밀리형? 아, 네네. 예. 굳이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예. 그 하이루프가 예. 아, 순정과 닮은 듯 예. 또 닮지 않은 그런 저희만의 디자인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컨셉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예. 순정 같으면서도 뭔가 독특성을 좀 표현을 해 주셨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이제 확장 이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예. 지금 있는 그 생산 라인 말고 네. 좀 더 추가적으로 크게 확장하시는 거죠, 그럼? 예예 예. 공장을 짓고 있는 데는 예, 예. 전시장도 겸하고 있고요. 전시장 겸해서 예예 예. 전시장하고 조립동하고 해가지고 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언제 완공이 될까요? 아,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6월달에는 6월달에 그, 예. 5월달이니까 예예 예. 예. 6월달에는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차를 네. 급하게 만약에 필요하시고 네네. 진짜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업실로 오셔서 보시면 되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추후에 이제 6월달 말부터는 아마 신축 건물에서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런 계획이 네. 있습니다. 네, 아유 예, 예. 기대됩니다. 네. 그때 되면 또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가볍게 특징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대표님이 영상에 지금 처음 나오시는 거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가볍게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예, 예.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지금 얘가 볼 게 좀 많은데 아 이거 러그 진짜 아고 지금 바로 올리고 말았는데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와 이거 발 털고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생산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아무래도 생산 라인은 막 먼지도 많고 네. 작업 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밖에서 네. 보니까 진짜 고급스럽네요. 아. 역시 장소가 네. 많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네. 이천에 SI 리무진 업체 우리 네. 대표님이시고 네. 이번에 이게 1호차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준비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얘가 패밀리형이고 네 맞습니다. 차박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차박형 모델이 지금 5월 말 정도에 출시를 아... 네,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살짝 보고 왔는데 많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하이루프 포맷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박형이니까 아무래도 시트는 네. 일반적인 시트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침대형 네. 시트가 아 침대형 시트 네네네 네. 와 몹시 궁금한데요? 가격도 네. 착해지겠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저 오늘 놀란 게 대표님 네. 1380 맞잖아요. 기본적인 예, 예. 거기에 조금 더 하면 1000만 원 더 추가해서 2380 정도고. 네, 이제 예. 저희가 장점이라고 내세우기보다는요. 예, 예. 일단 이제 저희는 패키지 상품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수입차처럼. 이제 예, 예. 예. 하이루프 필러 트리밍까지 여기 아. 지금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요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나파 가죽 다 들어가 있고 천연 네네. 소가죽입니다, 여러분. 텐션 있는 거. 예. 그리고 온통 다 보셔도 지금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예. 여기는 있네요. 그죠? 밑에. 예, 예, 예. 예. 여기도 밑에는 하부는 플라스틱입니다. 네, 네, 네. 거기까지 사실 두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표님 그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상부도 그러고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네요, 가죽이. 예. 예.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는 좀 정직을 우선으로 하고요. 예, 예. 예 한 분 한 분 뭐 마진을 남긴다기보다는 예, 예. 예 그냥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서 예, 예. 저희 회사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대표님. 예, 예. 그죠? 아, 그죠. 예, 옆에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예. 이거 저희가 이제 예, 예. 그 연매기 시트를요. 예. 대발에 당기시면. 아, 이거는 예. 예, 이거 예. 이렇게 해서 그죠? 예, 예, 예. 되게 부드럽다. 오, 예. 여러분 부드러워요. 예, 이제 이 정도일까? 예.
뒤로도. 예, 예. 이 정도를 해야 사실 뒤로 눕혀야 되니까, 그죠? 예, 뒤로도 저 레버를 예. 누르시고. 그리고 뒤로. 얘가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수동이야. 아우 그냥 팍 하면 되네요, 대표님. 예예. 예. 이걸 만약에 오토라면은 한참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야 이건 팍 되네, 팍. 예. 이렇게 되고. 이걸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이거를 완전 자동으로도 가능하시는 대표님이세요, 사실 기술이. 근데 수동으로 채택을 했고, 요거는 네. 또 자동이잖아요, 그죠? 예예, 자동입니다. 예. 옆에를 누르시고. 아 이거 철판? 예예, 예, 누르시고. 아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눌러서 조금 예. 뒤로 밀면 돼요, 이렇게. 예예. 이렇게 해서 좀 올려서 저한테는 지금 요게 딱이거든요.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 하면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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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통풍은 없고 열선만 예. 있는 거죠, 대표님? 예, 예. 예. 통풍 이제 앞에 1년만, 대고. 예. 1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를 다 하면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1380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네. 기본적인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의전용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패밀리의 어떤 구성으로 캠핑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 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차에 뭐니 뭐니 해도 진짜 매력은요. 실내 조명 모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대표님 은은한데요? 네. 네. 마치 지금 그 썬루프 열고 네, 네. 그냥 태양광을 맞는 느낌이 들어요. 네. S의 어떤 느낌을 살려주셨고 얘는 이제 실내 등만 켜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 네. 지금 시간 되니까 꺼지네요? 네네. 시간이 되면 꺼집니다. 아, 이거 세이프티 기능이죠? 일종의.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데 비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이제 방음 단위를 확실히 들어갔다는 거죠? 예, 하이루프 쪽은 예. 지금 기본 신슈이트랑 신슈레이터하고 이중으로 저희가. 이중으로? 예, 예. 코팅제를 또 발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점등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누르면 되나요? 예. 아, 예, 그거. 아, 등만 키면 되는군요. 예, 예, 쉽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이제 그 필요하시면 이렇게 키고 다니셔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리모컨도 또 여기 있으니까 예, 예. 이걸로도 또 온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지금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느낌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네. 스마트폰하고 이 친구랑 연동을 시키는 개념이 되겠군요. 아, 스마트폰으로도, 예, 예. 예. 뭐, 저기, 스팟으로도 되고요. 터치는 안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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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는 안 되고 이제 리모컨을 해서 예. 같이 얘랑 이제 예. 그쵸, 연결 커넥팅 돼서 하는 예예. 방식이 되겠고 예예. 웬만한 걸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죠? 지금 예. 여기서도 이제 유튜브하고 동영상들이 다 지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저작권상 그냥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예예. 어쨌든 미디어 기기 훌륭하고 아 참 예. 이게 인치가 참 크던데 대표님. 아, 27인치. 와, 진짜 크다. 예. 그리고 대표님한테 아까 살짝 여쭤보니까 발열에 대한 게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예, 나름 예. 예, 마감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은 AS 측면도 있고 예, 그래서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예. 나머지 세부 사항은 이제 대표님 제가 정말 예. 냉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가격이 물론 얘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이 더 들어가서 2,380이라고 보면 되죠. 예, 예. 예. 근데 여기에다가 그 가격 대비 구성이 맞는지도 한번 꼼꼼히 보겠고. 예. 기타 특징이 하이루프에다가 브레이크도 연동을 시켰고 사이드 예. 스텝하고도 연동을 시켰더라고요. 예, 예. 그건 참 주행 중에 시인성도 좋고 참 좋았습니다. 전기 사항 같은 경우는 예, 예. 저희가 저 페테랑 이제 전기 작업하시는 저희 직원분이 예, 예. 예, 특히 전기하고 안전에 관한 거는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러셨군요. 루프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도. 굉장히 두꺼운 파이프로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상 테스트랑 어떤 검증은 다 끝났고 그런 범위 내에서 확실하니까 소비자분들은 그냥 편하게 예, 예. 의전용 또는 패밀리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시트도 나파 비싼 거 쓰셨고 예, 예. 예, 편안한 안락감이고 그럼 대표님 이제 제가 한번 냉정하고 예. 편안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볼게요, 대표님. 예. 네. 자, 이렇게 대표님 한번 여러분들 뵀죠? 그리고 제가 나머지 특징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가격 대비 구성, 그리고 내장재 어떤 여러 가지 퀄리티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